오유의 아바님 글입니다. 나의 연애 실패담. 놀랍게도 나도 연애란 걸 해본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몇 번의 어설픈 만남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 이후로 이성의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노는 데 더 관심을 가졌기에 오랜 시간 연애를 하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했겠지만 뭐 물론 지극히 내 주관적인 생각이다. 주변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객관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나이보다 심하게 성숙한 외모가 한몫을 거들었다.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잠이 덜 깬 채 반바지에 나시 차림으로 문을 열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 아주머니는 나를 보고 뭐 혹시 자제분 계시면 괜찮은 학습지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물었다. 그때 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외모와 더불어 인상도 좋지 않았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유해진 인상이지만 전엔 첫인상이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외모와는 다르게 낯가림이 심한 편이라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선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선 멀뚱멀뚱 앉아 상대방을 수줍게 바라보곤 했다. 물론 이 수줍게 바라본다는 것도 지극히 내 주관적인 생각이었다. 내 딴엔 수줍게 바라본 거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내 표정은 달동네 마지막 남은 집을 철거하러 온 그런 용역깡패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고 한다. 대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에서 날 보고 수근거리던 새내기 여학생들의 대화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저 오빠는 야채 따위는 먹지 않게 생겼어. 거기에 마지막 정점은 외모를 꾸미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좋게 말하면 항상 내추럴한 차림새로 다녔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항상 거지 발사계처럼 입고 다녔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는데도 관심이 없었고 옷을 사는데도 관심이 없었다. 항상 친구들을 만날 때도 사시사철 같은 청바지에 춘추용 바람막이와 겨울용 잠바를 유니폼처럼 입고 나갔고 한 번 더 그 바지를 입고 나오면 갈갈이 찢어버릴 거라는 친구들의 협박에도 나는 굴하지 않았다. 가끔 시내나 서울 같은 곳에 약속이 있을 때면 나름대로 한껏 치장을 하고 나갈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제발 멀리 나올 땐 세수라도 하고 나오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전 나에겐 여자친구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조차도 믿기진 않는 일이었지만 네스오의 괴물이나 빅풋 또는 기린처럼 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다. 하지만 군 입대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제대를 하고 나선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앞서 말한 문제점에 아저씨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은 이대로 가다간 아무도 없는 방구석에서 구관조나 키우다가 갑자기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고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때부터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머리도 하고 옷도 사면서 조금씩 내 자신을 개조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노력하고 나서야 친구들에게 이제 겨우 금수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소개팅 자리를 주선받게 되었다. 드디어 영장류로 진화한 보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해보는 소개팅이라 떨리는 마음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섰다. 내 우려와는 달리 소개팅은 꽤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취미가 뭐냐고 물었다. 그녀는 산책이 취미라는 말과 함께 산책 좋아하시냐고 나에게 되물었다. 사실 걷는 곳엔 별 취미가 없었지만 거기에 대고 산책이라뇨? 우리에겐 택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없었기에 나도 산책을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럼 나중에 같이 산책이라도 가자는 그녀의 말에
나는 아주 흡족했다. 그 말인즉슨 나를 또 나중에 다시 만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밤이 깊었고 헤어지면서 나는 어렵지 않게 애프터 신청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고 서서히 관계가 깊어지며 나는 간만에 느끼는 연애 감정에 하루하루를 설레임 속에서 보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음번에 만나면 같이 산책을 가자는 그녀의 말에 나는 좋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데이트 당일 새로 산 구두와 새로 산 옷을 차려입고 데이트 장소로 향했다. 조금 기다리니 그녀가 도착했고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생각하던 산책은 함께 공원이나 고수부지를 걸으며 찰랑이는 봄바람을 맞으며 손등과 손등이 살짝살짝 부딪히면 뭐 서로 수줍게 웃는 그런 낭만이 넘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그날 우리는 산을 넘었다. 내 기준으로 그건 산책이 아니었다. 행군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어보니 양말이 피로 흥건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도 뒤꿈치가 이렇게까지 까진 적이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었다. 옷은 땀으로 쩔었고 나는 그대로 뻗어 세상 모른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기 말대로 산책을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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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만나면 항상 걸었다. 시도 때도 없이 걸었다. 밥을 먹고 걸었다. 영화를 보고 걸었다. 그냥 걸었다. 이제는 약속이 잡히면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약속을 잡고 나는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맸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이게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인지 보부상들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혀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이 아니라 마사이족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렇게 데이트를 빙자한 행군이 끝나고 나서부터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얼마 못 가 그녀에게 오빠 우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녀와 맞는 남자는 아마 케냐의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짧은 연애가 끝났다. 나는 그녀를 잃는 대신 튼튼해진 종아리를 얻게 되었다.